월요일 강하게 상승으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가 화요일장에서는 또 소폭 하락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주요 빅테크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긴장감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요. 계속해서 뉴욕 증시 마감 브리핑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또 다른 이슈들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실적들이 말 그대로 쏟아지고 있는데 서로 엇갈린 방향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떤 부분에 더 집중해야 될지 시그널 포착해 가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마감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S&P 500지수 모두 하락률이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전날에 비해 바로 다로 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알파벳과 테슬라 등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를 앞둔 긴장감이 시장을 좀 하락세로 만들어냈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날 처음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가 시작됐는데요. 이 내용은 잠시 후 은주 앵커와 함께 머스트 노우 5 시간에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분위기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히트맵을 통해서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M7 종목들 대체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애플 폴더블 아이폰을 지금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죠. 과연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지만 0.47% 소폭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0.4%가량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전장에선 강하게 반등하더니 다시금 밀려났습니다. 0.77% 내림세를 보였고 다른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브로드컴만큼은 1.7% 가까이 오름세를 보이는 모양새였습니다. 계속해서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실적 잠시 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메타도 0.27% 강세, 아마존 2%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테슬라도 알파벳과 마찬가지로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정규 거래에서는 2%가량 약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파벳입니다. 2024년 2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매출 847억 4천만 달러 기록했고요.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1달러 89센트로 역시나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호실적을 기록하는 모습들이었죠. 다만 유튜브 광고 매출이 지금 시장 예상치보다 소폭 밑도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클라우드 매출은 오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시간외 거래 움직임도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호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 직후에는 상승세가 강하지 않았지만 지금 1.48%, 1.58%가량의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의 실적 발표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실적은 다소 좀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매출이 255억 달러로 247억 달러 예상치를 상회하기는 했습니다만 EPS 주당 순이익 한번 보시죠. 주당 순이익이 지금 0.52센트, 52센트가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62센트였는데 이보다도 낮게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그리고 총 마진율 사실 짚어 봤어야 되는데 총 마진율 18%로 기록이 됐습니다. 2024년 1분기보다는 좀 오른 모습이지만 그래도 1년 전과 비교하면 소폭 내려온 모습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시간외 거래에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규 거래에서도 2%대 하락을 했는데 지금 주당 순이익이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3% 이상 4%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실적 발표에 앞서서 구겐하임은 테슬라에 대한 매도 의견을 유지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었는데요. 과연 테슬라에 대한 실적 발표 어떻게 월가에서 해석이 될지 2부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에도 특징주 화요일장에 많았습니다. 특징주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죠. UPS 택배 업체가 되겠죠. 실적 발표 이후 12%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매출 가이던스도 하향 조정한 여파가 주가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도 6.42% 하락을 했습니다.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만 전기 또 자율주 행차 계획을 연기한다라는 소식이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 전기차 공장 재정비를 6개월 연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GM이 애초에 목표했던 2025년 북미 생산량 100만 대 달성을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스포티파이 12%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총 마진율 29%로 최고치를 찍었고요. 물론 호실적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총 마진율이 올해 갈수록 30%대로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까지 제시가 된 가운데 새로운 프리미엄 서비스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스포티파이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구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적에 따라 움직인 종목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XP 반도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비메모리 반도체 굴지 회사가 되겠는데요. 7% 넘게 하락을 했죠. 매출은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이고요. GE 에어로스페이스 5.68% 강세였습니다. 호실적 기록했고요.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록히드 마틴 방산주가 되겠죠. 트럼프 2기 가능성이 지금 두드러지면서 방산주한테 주목을 받았는데 실적 좋게 나왔습니다. 5.63% 주가 상승했는데 F-35 판매를 하반기부터 재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연간 가이던스 이에 따라서 상향 조정하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슈에 움직인 종목도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디즈니가 3.4%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이삭 팔머터, 지금 굉장히 오래된 디즈니 대주주인데요. 지난번에 지금 표 대결, 지분 구조 싸움을 디즈니와 벌였었죠. 그런데 거기서 싸움에서 진 뒤 이번에 전 지분을 매도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소식 나오면서 디즈니의 주가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보노디스크 비만 치료제로 유명한 회사가 되겠죠. 많은 서학개미 분들이 투자한 회사도 되겠는데요. 이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영국에서 심장질환 치료제로 승인됐다라는 소식이 밤사이에 전해졌습니다. 다만 주가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럼 국채금리도 살펴보겠습니다. 국채금리 이날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2년물 국채금리가 4.5% 초반까지 내려오는 모습이었고요. 10년물 4.253%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PCE 물가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 이 물가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국채금리 다시 한번 하락하거나 아니면 오름세를 보이는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WTI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갑니다. 이날도 1.84%가량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 논의에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불확실성도 더해지면서 지금 수급 불안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국제 금값은 소폭 오름세 보이면서 온스당 2,400달러 선을 회복했는데요. 마찬가지로 PCE 물가지표를 확인한 후 미국의 금리 경로를 확인한 후 더욱더 뚜렷한 방향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화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그 전문가 연결해서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이데일리 글로벌 마켓센터 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월요일장에서는 강하게 오르더니 화요일에는 소폭 후퇴를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분기 실적 발표가 집중돼 있어서 아무래도 좀 긴장감이 있었겠죠? 네, 실적 발표가 꽤 많았습니다. 뉴욕 증시 지수는 우려와 기대감이 공존하였으나 결국 오전장 상승을 뒤로하고 오후장은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빅테크 종목들이 다시 살아나며 나스닥 지수가 뉴욕 증시 장 초반에는 오름세를 주도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나스닥 지수 어제보다는 0.057% 밀리면서 18,000선 아래에서 마감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0.16% 하락하며 5,555선에서 또 다우 지수는 0.14% 빠지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 30일과 31일 미국의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경제지표는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중요한 데이터들이 발표되는데요. 많은 분들 아시는 2분기 미국의 국내 총 생산 GDP 속보치가 25일 목요일, 또 다음 날인 26일 금요일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선호하는 개인 소비지출 PCE 6월 수치가 공개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대거 쏟아졌습니다. 개장 전 실적을 공개한 기업 중에는 코카콜라가 2분기 호실적을 내놓았고 미국과 글로벌 시장에서 음료 부문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에 연간 실적 전망치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GM은 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상당히 잘 나왔는데 중국에서 수익성 회복을 보이지 못한 점, 또 전기차 인도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감소한 점, 그리고 GM의 자율주행차 부분을 담당하는 크루즈, 이곳이 개발한 자율주행차 오리진에 대한 생산이 무기한 연기됐다고 밝힌 점 등이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NXP 세미컨덕터는 자동차 고객들의 수요 부진으로 2분기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놓으며 주가가 크게 빠졌고 케이블 TV 방송 회사인 컴캐스트는 엇갈린 실적에 주가도 부진했습니다. 오늘장 가장 주목받았던 종목은 알파벳과 테슬라였습니다. 장 끝나고 실적이 공개됐는데요. 알파벳은 이미 시장에서 실적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온라인 광고 부문의 수요 증가로 실적 기대가 높았는데 결과는 월가 전망치 매출액 기준 841억 5천만 달러를 웃돈 847만 4천만 달러를 기록해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의 경우는 최근 2분기 인도량 증가로 악화됐던 투심이 살아나며 주가도 힘을 받아왔었죠. 또 근래 3분기 연속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공개해왔던 만큼 이번 실적 결과가 더 중요했는데요. 결과는 주당 순이익 EPS 0.52달러로 전망치 0.6달러 하회, 반면에 매출액은 255억 달러로 가이던스 245억 3천만 달러를 넘어서며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2% 넘게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테슬라 시간외 거래에서 4% 넘게 하락하고 있고 또 알파벳도 오름세를 보이다가 다시 하락 전환하는 모습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가 그만큼 컸기 때문에 웬만한 실적으로는 시간외 거래에서 오르기가 힘든 것 같은데요. 한편 S&P 올해 말 목표치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한 곳이 또 있다고요. 네, S&P 500 지수가 올해 들어서만 17% 넘게 올랐습니다. 최근 기술주 조정에 잠시 지수 눈높이를 낮추는 분석이 나오기는 했지만 다시 시장이 자신감을 찾는 모습입니다. 오늘 두 곳의 투자은행에서 상향 조정 분석이 나왔는데요. 먼저 바클레이즈는 기존 5,300선에서 5,600으로 올해 목표치를 올리며 그 근거로 기업들의 실적 호조를 꼽았습니다. 바클레이즈는 빅테크 종목들이 상반기에 보여줬던 것처럼 하반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특히 AI가 기업들의 이익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물론 이들 빅테크 종목들이 재차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국 실적 결과가 반등 모멘텀이 되고 밸류에이션 눈높이도 재설정될 것이라는 게 바클레이즈의 분석입니다. 더불어 내년에는 S&P 500 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가며 6,500선에 다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파이퍼 샌들러는 S&P 500 지수가 당초 전망치 5,050에서 5,8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현재 월가 평균 전망치가 5,600이기 때문에 이를 웃돈 수준인데요. 파이퍼 샌들러는 최근 소형주들의 상승이 단순히 빅테크에서 소형주로의 순환에 그치지 않고 확산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특히 그동안 과거 통계를 봤을 때 선거 이후 중소형주들의 상한선이 높았던 점을 고려해보면 이번 11월 대선으로 이후에도 이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 결국 종목 순환과 확산으로 지수가 더 크게 오를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런 월가의 목표치 상향 조정이 꼭 현실로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7월 FOMC 전까지는 시장이 실적에 주목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남은 실적 발표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네, 먼저 오늘 밤 뉴욕 증시 개장 전에는 미국의 대표 통신 회사인 AT&T와 미국의 에너지 기업 넥스테라 에너지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또 장중에는 대표적 반도체 기업 퀄컴이 분기 실적을 공개하게 됩니다.
특히 퀄컴은 오늘 베어드가 AI 부분에 차기 수혜주라며 목표 주가를 $250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월가가 예상하는 퀄컴에 대한 예상 실적은 주당 순이익 EPS가 $2.25, 또 매출액은 $920,000,000입니다. 장 끝나고는 IBM과 치폴레 멕시칸 그릴, 또 포드가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다음 날인 목요일에는 아메리칸 항공과 사우스웨스트 항공, 또 아스트라제네카와 허니웰 등이, 금요일에는 3M, 팜 올리브 등이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계속 실적 팔로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영 2대1리 글로벌 마켓센터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